전 이 부분이 이거는 어떻게 취재를 하셨나 궁금한 게 그 아까 그 계엄령 관련해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당시 이제 밤 9시 30분에 예, 박창근 군사령 전화를 그렇게 그러죠. 네? 전화를 그렇게 그러죠. 예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취재를 박창근 씨한테 들은 거죠. 아. 그 뒤에 들 아침 뒤에 들은 거 같은데. 전화가 왔다 그러죠. 전화가 네. 왔다 그러니까. 그럼 뭐 박창근 씨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죠. 아. 내가 그 뒤에도 박창근 씨를 만나고 있거든요. 네. 그럼 정확할 거예요. 그렇게 들으셨네. 이제 궁금한 거 적어놓은 거라서. 혹시 그때 그 형님께서 취재하셨던 것에 이 녹취나 또는 어떤 당시 이제 기록물이나 이런 거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? 뭐 다른 사람들은 없던데 그런 게 기록물 뭐 전단지 이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집에 내가 그런 자료를 어디에 처박아 놓고 있는데 찾아봐야 돼요. 그럼 다 구술로 정리 그 적으신 겁니까? 녹음을 녹음도 했지. 녹음도 하고 메모도 하고 했는데 네. 녹음만 가지고 뭐 메모에 문제가 없지. 아, 난 그런 거 잘 안 버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. 그 엄청난 자료. 엄청난 자료라는 여기 뭐 엄청난 자료라는 뭐였지? 디테일함이. 아, 디테일함이. 이 책이 없으면 역사가 지금 두말을 제대로 이렇게 구술조차 못할 정도의 대단한 책인데요. 그때 이게 하나 다행스러운 기억이 생생할 때 내가 네. 메모를 한 거예요. 지금 누구라면 모르지. 바로 어제처럼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여러 사람 등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쭉 정리를 했으니까. 그리고 내가 그때 경찰 출입을 했으니까 경찰관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좀 입체적이죠, 그죠? 그래, 근데 그 이야기도 있지. 작전차가 딱 불날 때 네. 불날 때 그게 또 그 작전차가 내가 출입하는 부산진 경찰서 소속의 작전차였다고 네. 그 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네. 그 이름 나오죠? 네. 그 지휘한 사람이 그 진압을 지휘한 사람이 네. 경비과장이었어. 아. 그 사람이 이무영이라는 경비과장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경찰청장 되잖아. 원래 그게 경찰에서 불 지른 게 아니라 그냥 불 질렀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네? 그게 계엄차인 게 계엄차 아니면 예, 작전차 승용차. 내가 작전차로 가는 네. 건 경찰서의 작전차는 거지. 네. 데모 진압할 때 네. 트럭이 하나 나오거든. 네. 그걸 뒤집어 가지고 기름 세니까 그게 붙지. 선생님 그 데모 있네. 네. 아주 처음에서도 아주 재밌게 전했습니다. 그걸 네.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 보시죠. 예, 재밌습니다. 그 아주 그 내가 실명은 안 밝혔는데 이무영이라고 그때 부산 경찰서 경비과장인데. 김대중 정부때 이 사람이 치안본부장, 즉 경찰청장이었어요. 이민용. 선생님이 그 휴가를 내시고 광주까지 시위를 가셨다고 그렇죠. 네.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위험하지 않습니까? 휴가 내셨어요. 영가 안 내셨나요? 영가 안 내셨어요. 네. 어떻게 그렇게까지? 그 호기심이죠. 부마 사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. 아 광주 사태도 취재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또 하나 더 생기고 취재한 걸 직접 지면에 옮길 수 없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? 그때는 좀 쓸 수 있었지. 광주 때, 광주 때 또 상당 부분 지면에 반영이 됐고. 아,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이 되는. 왜? 안 그래도 그게 내 언론 약간 1980년 봄쯤 되면 언론사마다 네. 이 말하자면 일종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. 거기서 내가 핵심 멤버라고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그리죠 그래가지고 항명했다 해가지고 네. 이렇게 됐는데 회사에서 그 누가 왜 시켜서 한다고 회사에서 잘렸는데 나중에 이 신군부에서 기자들을 공식적으로 네. 이렇게 쫓아낼 때 또 내 면전에 또 들어간 거야. 내가 미리 나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손이 날 보고 확인사살 당했다. 두 번 그렇게 회사에서 특종을 하고 아니 두 번이 아니네. 회사에서 내 그만둔 걸 세 번
국제신문에서 또 한 분은 포항에서 박 대통령이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거라고. 그런 논문을 썼다가 내가 국제신문에서 쫓겨났고 그게 76년이에요. 그다음에 1980년 5월 그리고 조선일보를 옮겨서 월간 조선에 86년 2월호에 한국 내 미 CIA라는 글을 썼다가 이쪽 남기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군데가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지. 세 번 쫓겨났다가 세 군 다 돌아왔어. 대단하시죠. 그 당시 그 광폭한 상황에서의 기자로서의 느낌이나 뭐 생각들은 어땠었습니까? 광폭한 상황은 아니고 뭐. 박정희라고 독재라고 부르지만 그런 독재란 말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그때도 다 정부 비판을 했고 다만 대통령과 군대를 비판을 했죠. 언론 자유가 말 잘 된 게 아니라 언론 자유가 제약되던 시기입니다. 제약되던 시기입니다. 그건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정부와 기자가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은 고민을 나눠가지고 아니 기자들은 알고 싶은 걸 다 취재를 해가 쓰고 싶은 걸 다 썼는데 이렇게 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밖에 더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럼 그건 기자들이 들어도 아 기사 욕심만 채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. 그래서 그걸 딱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그때 언론 자유가 없었다 뭐 안목의 시대였다 하는 것은 전혀 말이야 안 되는 거. 전체 총평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마에 대한 그 선생님의 전체적인 총평을 마무리로 전하겠습니다. 이 부마 사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부마 사태가 11.6 사건, 즉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직접적인 도화선이었고 11.6 사건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것을 메운 게 바로 12.12 사건, 즉 전두환 세력의 등장이죠. 그 다음에 바로 5.18 공주 사태 또는 신군부의 집권으로 연결이 되는 이 일련의 소용돌이에서 맨 처음 일어난 사건이 12.6 사건입니다. 11.6 부마 사태죠. 10월 16일, 17일, 18일, 19일, 20일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의 동기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학생들의 분노 그리고 당시 부산 사람들의 어떤 정의감 그리고 장기 집권에 대한 의문심이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아주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부산이라는 지방이 아주 그 부산 사람들도 개방된 사람들이고 성격이 그러고 불의를 못 보고 정의감이 강한데 바로 그런 표현이 부마 사태로 나타났다고 보고 그것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시기에서 부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부마 사태 그리고 1985년 2.12 총선 때의 선거 이변 그리고 87년 6월 18일 부산 대시위 그것이 촉발한 게 바로 6.25 선거입니다. 이런 과정에서 이 부마 사태는 부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나는 항쟁이란 말이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항쟁은 너무 좁아요. 어쨌든 부마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는 상당히 민주적인 요소가 많아요. 여기에는 무슨 뭐 폭력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? 시위를 한 사람들이 뭐 총 들고 칼 들고 나는 건 아니고
민주주의 기본법.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1.2 총선, 그리고 6.18 대시민도 다 평화롭게 한 거니까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부산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넓게 보면 개화기 때부터 개함 시기 또 서문문이 들어올 때 창구 역할을 하고 6.25 때는 한국을 지키는 도로 역할을 하고 또 산업화 시절에는 부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출기지였죠. 그리고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또 민주화의 성지라고도 하더라면 뭐 그렇게 우선 분배할 필요는 없고 민주화의 아주 중심이었고 그래서 부산 분들이 이 기록을 제대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파괴적인 무슨 게 아니고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내는 시위였다고 그냥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망자가 없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재평가가 돼야 된다. 구마 사태라는 뭐라고 네. 명명해야 될까요? 항쟁이 아니면 뭐 어떤 뭐 부산 민주화 운동,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니까 부산 민주화 운동. 사람 좀 그렇지 않을까요? 항쟁이라는 건 이게 좌익적이 모르니까 너무 좁아. 아 원래 그게 더 좁은 좁지 개념이. 그리고 그 말이 좀 이렇게 뭐 자꾸 그걸 내리는 듯한 그런 말이야. 항쟁 저항하고 싸운다는. 그보다는 좀 더 큰 놈이지. 마산시민들 만나면 광주민주화운동이면 부산민주화운동이지. 동아민주화운동. 마산시민들 만나면 마산항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의미를 크게 쓰는데 그 족보를 잘 보면 다 좌익으로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마부 그건 굉장히 부마전에는 마부 사태라 뭐 그 사유로 연결. 부산과 마산이 이렇게 같이 났다는 거.